저는 좋아하는 스타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덕질을 자주 하는데요. 얼마 전에 톰 홀랜드의 어린 시절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만 12살 때 빌리 엘리엇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는 건 알았지만 변성기 이전의 목소리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귀여워서 십덕 사할 것 같았어요. 들어보실래요? It was my dad's birthday 2 years ago, so me and my mum decided to take my dad to come and see the show. And then I said, Oh, mum, why don't I audition for this? Because it looks quite cool. And I was a bit of a fan of dancing. And then I ended up auditioning, and then 2 years later, I got the role. It was my dad's birthday 2 years ago, so me and my mum decided to take my dad to come and see the show. And then I said, Oh, mum, why don't I audition for this? Because it looks quite cool. And I was a bit of a fan of dancing. And then I ended up auditioning, and then 2 years later, I got the role. 어릴 때부터 성격이 당돌했네요.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톰 홀랜드는 일찍부터 발레랑 체조를 해서 눈에 띄게 춤을 잘 췄다고 하더라고요. 스파이더맨 영화 촬영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진짜 스파이더맨 같던데요? We have a contract for 6 months, and then if we get too tall or our voice breaks, we get That's it, you're kind of out. kicked out. Contract gets renewed if like we're not too tall and our voice doesn't break. We have a contract for 6 months, and then if we get too tall or our voice breaks, we get That's it, you're kind of out. kicked out. Contract gets renewed if like we're not too tall and our voice doesn't break. 이 영상에서 톰 홀랜드가 앳된 목소리로 voice breaks라는 표현을 썼어요. If we get too tall or our voice breaks, we get That's it, you're kind of out. kicked out. 이걸 목소리가 깨지니까 갈라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변성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남자아이가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좀 고음이잖아요. 그 고음 상태가 깨져서 저음으로 되는 거죠. 목소리가 갈라진다고 할 때는 voice crack이라는 표현을 써요. His voice cracks when he sings high notes. 그는 고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갈라진다. 근데 voice crack이 변성기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문맥에 따라 파악하시면 돼요. 설정상 빌리 엘리엇이 11살 소년이기 때문에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변성기가 와도 안 된다니 이건 정말 저 때밖에 할수 없는 역할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만 23살인 톰 홀랜드의 현재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I'm Tom Holland and I play Billy in Billy Elliot the Musical. What is really challenging is just the sheer workload. Every day you're doing important scenes. So you have no real room to mess up. Every day you need to be on your A game, you need to do your best job. It's a really hard film to make, but what I found really fun is how much the fans enjoy these movies and how much people really, really appreciate the work that goes into them.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신기해요. 톰 홀랜드가 동안이라 아직까지 앳된 매력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게 눈에 보여요. 이 영상에서 톰 홀랜드가 On your A game 이라는 말을 했는데 Every day you need to be on your A game, you need to do your best job. On one's game은 스포츠나 게임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A game이니까 A급으로 잘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마블 팬들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대충 만들면 안 되겠죠. 매의 눈으로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예리하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을 찍을 때할 일이 엄청 많고 어렵지만 팬들이 영화를 즐기고 열심히 찍었다는 걸 알아주니까 톰 홀랜드는 그 작업이 즐겁다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나름의 자기 만족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겹게 여기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대충대충 촬영해서 근사한 마블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단기간 동안 대충대충 해서는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없어요. 톰 홀랜드가 멋진 결과물과 팬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는 동기를 찾았듯이 당신도 영어 공부라는 과정을 버텨내려면 나름의 동기를 찾아야 해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영어를 잘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외국인 남친, 여친을 사귀고 싶다.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덕질을 마음껏 하고 싶다. 나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힘들고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장점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동기는 한 가지일 필요도 없고 항상 같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만 하면 돼요. 저의 경우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었고 영어 강사를 할 때는 전공자도 아니고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어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고 해외 학위가 없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된 지금은 영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만의 동기는 무언가를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도 꼭 동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When you feel like quitting,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Think about why you started. 내가 그걸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보라. 작자 미상.